로이교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우리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에서 오늘 올트콜 재단 초청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찬송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신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복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15장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성이 전혀 안 들렸어요. 네, 또 음성이 안 되네요. 예, 다시 열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담담을 아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 뒤덮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을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 922쪽에 있는데 오늘은 16절부터 우리 끝절 31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1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6절 유득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연결을 위해서 우리 1절부터 15절을 복습하겠습니다. 그 잠언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잠언에도 중요한 주제인 정직 그리고 겸손, 성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 잠언이었습니다. 그 잠언의 모든 잠 주제가 다 중요하지만 참 이 세 가지는 특별히 강조하고도 강조해도 정말 이렇게 우리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1장 전체에는 10절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이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뭐 의인 악인이 개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뭐 어디가 누가 의인에 속하고 누가 악인에 속한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인이 참 형통한 그 나라가 복되고요. 악인이 패망하면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그 패망의 길로 가는지 얼마나 우리 쓰고 사는 데 많습니까? 우리는 의의 길로만 쫓아가자는 거죠. 우리 이거 매일 우리 잠언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평생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잠언 한 장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꼭 세 가지 읽었어요. 이 잠언은 기본이고 매일. 그리고 구약에는 시편, 또 신약에는 복음서. 이거를 매일 한 장씩 늘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제 만나였어요. 매일 먹는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쉰다. 뭐 이렇게 편안해서 좀 쉰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5분이 죽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이거를 금방 제가 읽었던 대로 잠언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입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암송이 되고요. 묵상이 되고 이거를 말씀을 자꾸 하면요. 세상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거 가지고 말씀 읽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찬양을 불러도 시간이 없는데 이걸 입으로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이 입으로 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읽는 순간에 머리에 각인이 되고요. 이 각인이 딱 되면 이 두뇌가요 모든 이 우리 오장육부 다 명령을 내리고 사족에 다 명령을 내려서 죄로부터는 멀리하는 생활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잠언을 또 읽고 또 읽으면은 참 꿀과 같은 말씀인지 오늘 또 시작하는 우리 16절에 보세요. 보니까 유득한 여자는 존명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대조 비교법으로 계속 말씀을 하는데 독이 있는 요인입니다. 정말 이 존명을 얻습니다. 존경을 얻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재물도 얻는다. 유득한 남자는 재물까지 얻는데요. 이렇게 참 이런 축복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을 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요거 그대로 이렇게 된 이단이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그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나라의 뭐 유불선을 합쳐서 이렇게 포항 삼교라 이렇게 최치원 선생님 얘기합니다만은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있는 바벨론 종교, 그리스 종교, 페르시아 종교 이거 다 합친 이단이에요. 여기에서 이 영지주의는 딱 이원법입니다.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저 몸은 악하다. 이게 혼, 이게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대시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하지만 잔인한 자, 이런 영지주의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이거 캐톨릭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캐톨릭에서는요, 고해 성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참회의 그걸로 금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혹사하는데요. 이게 저 이 사순절 기간에 보면은 파티마라는 광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모든 광장이 핏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릎팍으로 4마일을 넓게 해요. 4마일을 걸어야 4마일 같으면 4 곱하기 1.6km입니다. 뭐 거의 7km 해당되는 그거를 무릎팍으로 이렇게 걷는데 반종일 걸리죠. 그러면은 여기 무릎이 다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뼈까지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그렇게 걸어야 여러분들이 연옥에서 죄를 무슨 9년이나 사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혹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캐토릭 수녀들과 신부들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고행 안 합니다. 금식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고행을 시켜요. 이게 캐토릭이거든요. 캐토릭은 죽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 다 뼈로 다 만들고서는 뼈를 가지고 해골은 해골대로 분류하고 이거 손은 뼈, 발뼈 해가 전부 다 천장에 갖다 붙이고 그 캐토릭의 밑에 지하실에 가보면 완전히 뼈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죽어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다 이교도에서 나온 전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이교도에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캐토릭은 한쪽 머리는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한쪽에서는 바티칸 시티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머리를 가진 야누스처럼 그런 그 신분이 캐토릭이거든요. 고행을 엄청 시켜요. 이 다 영지주에서 온 거예요. 몸을 그렇게 혹사해도 괜찮고 고행해도 괜찮은데 자기들은 안 해요. 종교지 지도자는 안 합니다. 성도들만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부린 자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요. 주로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자기 가진 재물을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게 이제 점점 자주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리라. 이런 구절들을 꼭 요절처럼 자꾸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조심하게 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온 국민이 매일 자면서 소리내서 한 장만 읽어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좋아져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소리내서 이 자문서를 계속 매일 읽게 해보세요. 애들 삶이 달라지고요. 애들 교육이 달라지고 이게 손주들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도 조르단 그저 기계만 되면 이 자문서를 지금도 읽어줍니다. 애가 이제 뭐 돌 갓지난 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귀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어디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보니 반주자가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그 피아노 치는 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잠들어 버리는지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그저 집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저 이 자문서를 가지고요. 이 아예 녹음기를 가지고 집에 틀어놓으십시오. 들어와도 듣고 나가도 듣고 이 자문서를 읽으면은 이 집안의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달아나고 지혜로 채워진다니까요. 아, 네. 이런 거를 우리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최순자 권사님도 댁에 가면은 그 권사님이 큰 자문서를 소리내서 다 돌아가면서 다 읽게 해요. 우리 아이들 뭐 놀러 갔다가 우리 자문서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 놉니다. 이런 어떤 생활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참 그렇게 우리는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21절입니다. 악인은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죠.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필요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마침 돼지 코에 금고리가 있으면 뭐해요? 아무 순물장 없지 않습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금고리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자체가 화장이에요. 그 자체가 그분의 인격입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하니라 해서 그 다음 자꾸 이 내용이 자꾸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헛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하여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참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누는 만큼 그 빵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죠. 우리 정말 제가 보스턴에 유학할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 봉사를 하게 됐는데 최양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이 서울대 물리대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THM 공부를 하시고 뚜루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그게 교육 목사로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에 그때 이게 베이큐미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모님에게 우리 베이큐미 이제 고장 나서 새로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즉시 말이죠. 아, 그 자기가 쓰던 베이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능 좋거든요. 그 늘 가고 싶었던 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아,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주면은 또 하나님 더 좋은 것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베이큐를 감사하게 여기고 잘 썼거든요. 진짜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요. 사모님이 막 반색을 하면서 아, 그저께 우리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우리가 또 새 거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주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자기들이 그 경험이 됩니다. 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그때 유학생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회 원리를 제가 그분들에게 배운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학생들 오는 것마다 부지런히 내가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보스턴에는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그때 올 때입니다. 올 때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떠나는 거기에 보면은 유학원 또 있었죠. 또 그 당시는 이렇게 그 해외 나가면은 이렇게 외무부에서 이렇게 그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식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시면 유학원으로 나가시든지 출장으로 나가든지 여행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한인교회 한인 목사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다 해결이 되니까 무조건 교회로 가라고 그 안내를 할 때예요. 그 우리도 그런 이제 얘기도 다 듣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죠. 우리 유학생 교회는 무조건 이건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대기해요. 그럼 진짜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로간 에어포트, 보스턴의 그 로간 에어포트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누군데 MIT에 이번에 입학하는 누군데 뭐 아파트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목사님 좀 저를 태우러 나가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래요. 어디 맥급은 게이트에 계십니까? 예, 어디서 모시러 가요. 저도 참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 또 바쁜 학업 생활 가운데서 그러면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 그저 뭐 방도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아이들 방이고 하나는 우리 쓰는데 아이 어떤 때는 거실에다가 이분을 내놓고 우리가 또 거실에 자고 이분들을 안방에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이 오면은 안방에 태우고 혼자 오면은 거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분들 아파트 구할 때까지 섬겨주고 식사 제공하고 자동차 구입하는 데까지 코사인해주고 이런 생활을 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6개월 좀 지나면 목사님 이제는 됐죠. 이제는 교회 그만 나와도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를 금방 채죠. 항상 보면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을 아는 분들을 피하고 싶은 게 심리거든요. 아유 그러면요. 근데 목사님께 갚은 그거를 뭐 사례를 얼마나 좀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반색을 합니다.
내가 그런 그 얘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장사꾼이 되고 나는 그거 내가 당신에게 베푼 선의는 아무것도 내가 남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호의를 다음 후배가 오면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 목회가요 굉장히 보스턴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남에게 나누는 거 이런 사회로 우리가 나가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둘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결혼하면은 서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예식을 치르게 하고 장례가 하나 또 서로 돈을 걷어서 그 장례를 치르게 하고 둘의 공동체 이거 한국밖에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것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자문가 같은 이 말씀을 매일 우리 국민들이 KBS도 읽어주고 MBS도 읽어주고 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이거 정치인들이 좀 진짜 심각하게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어. 국회에서도 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자문서만 읽고요. 그래서 25절에 그랬잖아요.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응? 그래서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이 파는 자는 나누는 자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뉴스에나 나오고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를 나누잖아요. 두 개가 생깁니다. 둘을 나누잖아요. 네 개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넷을 바라보고 둘을 구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보상을 해줘도 째째하게 안 하시더라고. 풍성하게. 우리 욥 공부했잖아요. 욥이 말이죠. 우리는 그냥 그분이 부자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욥이 31장에 자기가 그동안 구제했던 얘기를 쭉 하는데요. 놀라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그에게 풍성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욥이 이제 그 모든 그 시험을 다 마치고 하나님 두 배로 그에게 보상해 줬잖아요. 나는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를 또 궁금해하는 겁니다. 욥은요 두 배 내지 네 배 더 구제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전보다도 이전에는 형식으로 했다면은 그 시험 받은 후에 그는 진심으로 구제하면서 나누며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자문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한마디만 해도 어딥니까? 생명나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두 천사가 화염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그 불로 지진 그 금이 돌아가면서 이 화염금 이 생명나무를 막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얻는 방법이 의인의 열매, 의로운 삶을 쭉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사람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항상 목회자 되실 분들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목회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 없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정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평생 저는 목회를 해오잖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혜로운 분 믿음 있는 분, 정직한 분 많이 오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제게 이렇게 오십니까? 제게는요 진짜 족폭 두목들도 제 주변에 많이 몰려와요. 그분들 사람 보는 눈이 있대요. 제게 오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굿 샘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내 인격을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요.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밝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 KWMA에 제가 부회장 할 때 회장하시는 목사님이 말고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마침 이게 홍수 때도 많은 물이 있지만 처마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처럼 그런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많은 홍수와 같은 설교가 있어도 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서 마실 물, 진정한 생수의 물을 잇는 그런 영적인 물을 얻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추천을 써주면서 내 삶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 목사님의 설교는 홍수 때 탕류가 그렇게 있어도 마시고 싶은 물과 같은 그런 샘물을 흘러주고 그렇게 이슬 치마에 내려오는 아침 물방울처럼 그런 어떤 염원을 정확히 하는 이런 말씀이다. 뭐 이런 극찬을 제가 받을 때 제가 몸들도 말을 못 주죠 사실은. 그러나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주의 말씀 그대로 제가 뭐 말주님이 있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끄는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목사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사용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사니까 우리 주님이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기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줌으로 참석한 여러 우리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참언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매일 이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만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걸어서 우리가 있는 것 부지런히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함께 나누고 구원도 함께 나누어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유손이 이 물줄기에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말씀의 사역운동 온 세계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백나라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귀한 흐름이 전세계 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 의인의 삶 의인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매일 우리 줌으로 참석했던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현장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뉴질랜드에 두고 오신 모든 사역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방문을 잘 마치시고 또 승리하고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기도 감사의 제목 주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감전한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교회와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오늘도 이제 15차 우리 그 강의가 있사오니 오늘도 수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황희실로 법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구석구석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귀한 의인의 귀한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